여러분, 쓰레기더미에서 옷도 없이 찾았어요. 제 원피스 여기에 담겨 있었거든요. 지금 방 엄청 더럽잖아요. 여기 옷이 세상에 원피스 블라우스 싹 다 있어. 내복에다가 체크무늬에 블라우스에다가 미쳤어. 외투도 있고. 근데 또 곰팡이도 안 폈어, 심지어. 원피스에다가 옷이 왜 못 버려? 세상에. 이것만 입어도 새 옷 살 이유가 없는데? 보풀난 것도 있고, 아주 빛이 얼룩된 것도 있지만, 제가 맨날 입고 다니던 옷들도 꽤 있고, 근데 얘는 좀 상해갖고 빨아야겠다. 이쁘긴 한데, 좀 오래된 옷이라, 코스프레 찾으려다가, 오히려 내 옷을 찾아버렸어. 세상에, 나 이런 게 박혀있는 옷이 대체 몇 개야? 어쨌든, 오늘은 걔 득템을 해가지고, 이거 하나 빨고, 나름 입어야겠어. 좀 오래된 옷들이긴 한데, 일단은 다 집어넣고,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입어야겠어. 아, 득템. 보물창고다, 보물창고. 근데 하나도 안 깼어. 왜? 내가 찾던 거 못 찾았어. 이유. 괜찮은 것만 꺼내서. 나머지 다시 보문해둬야겠어요. 장난감으로 이거 떨어진 거 봐. 아직 안 쓰는 거 요새 쓰지도 않는데 다시 팔 수도 없어. 왜냐면 이놈이 좀 비싼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. 이따가 하고 고장난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어. 한번 쓰고 1년으로 버릴 것 같아. 내가 산다면 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이거는 좋지. 난리가 아니야, 난리가.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, 이렇게 하네. 개판. 아, 이거 가만히. 그리고 오늘도 꼬불꼬불 찾기는 실패.